부산 금정구 서동 무속인 금수신당 전효보살입니다. 올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네, 이번 이 시간에는 우리 무업을 하시고 계시는 제자분들, 신제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솔직히 요즘 신제자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가는가 하면 아니한 선생님을 만나서 가시는 제자분들도 있지만 특히 뭐 잘 나가든 선생이든 못 나가든 선생이든 선생은 선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제자분들 뭐 신꽃을 앞두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뭐 몇 년 차인 분들도 계시고 뭐 1년 차 몇 개월 차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신제자분들 요즘 싸가지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왜? 옛날 이야기하면 시대 흐름이 어떻는데 선생님 뭐시 어쩌고저쩌고 옛날하고 비교를 한다는 둥 뭐 이렇게 따지는 제자들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선생님 역시도 제자의 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아. 어쨌든 그 선생님들 역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나의 신의 자손이고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베풀어 주려 하고 최대한으로 이끌어 주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신제자들 정말로 이 신의 명패를 달고 가는 제자분들이 받은 지 얼마 안 된 제자분들이 이 말 주변만 늘어가지고 따따붙다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자면 넌 정말 특히 굿당에 들어갔을 때는 스타트 시작할 때는 180도 사람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왔을 때 하나서부터 10개까지 제대로 하는 제자들 하나도 없다고 봐요. 솔직히 이 신제자들은 얼른 뚱땅 이 제갓집을 위해서 왔잖아요. 이 제갓집들은 막말로 자기들이 몇백이든 몇천이든 투자를 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제자분들 많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서나 막말로 굿당에서 이런 말만 하겠지만 담배 꼬라 피고 개지랄 지기는 것도 천지야. 선생님 말하면 됐어요. 잘했어요. 또한 애동 제자분들, 신제자, 애동 제자들 지금은 흐름이 많이 또 틀리지기도 했지만 정말 굿당에서 안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본 거는 있고 행동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 본 것만 봐가지고 진옥이 때나 진진옥이 때나 예를 들자면 군웅을 푼다든지 작두를 탄다든지 개지랄 지기는 것도 천지 빽깔이라 내가 봤을 때는 묵은 진욱에는 상관이 없지만 진짜 돌아가신 분들 얼마 안 됐도 얼마나 슬퍼요. 근데 거기다가 피를 처무지가 개지랄 지기지를 않나 작두 칼날을 올려서 칼을 타지를 않나 혓바닥이 끓지를 않나 웃기고 자빠졌네. 솔직히 말해서 그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물론 진짜 해야 될 때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망자분이 내가 힘 이렇게 가셨는데 뭐 피의 군웅이라든지 작두를 타잖아요. 오히려 더 편하게 못 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또 이래.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웃기고 있네. 제자는 기도가 살 길이에요.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무속인 분들. 근데 기도 안 하는 것도 천지야. 돈이 아까워서 지 입에 쳐들어가는 거는 다 쳐먹고 새끼 밥 다 쳐먹어.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어디 산천에 가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뭘 사오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는 않아. 근데 이 계산 쪽으로 나가는 제자들 엄청 많아. 언제 시간 되니? 이러면은 어째서 뭐 안 돼요. 저째서 안 돼요. 그럼 무당 왜 해? 그래서 저는 이 새신 제자분들이 이 신의 선생님을 잘 만나면 올바르게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올바른 선생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로 행동하는 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런 제자분들은 정말로 그냥 제자길을 안 가고 그냥 일반 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신제자분들 싸가지 없고 부서가 없고 욕심 많고 이렇게 되면 정말 제자길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좀 두서가 없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다른 선생님분들, 다른 신제자분들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양해 바라시고, 정말 이 제자분들은 우리가 무업을 갈 때는 옛날 말이 전생에 지은 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집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많이 빌어주고, 또 나를 받아놨을 때는 전후에는 꼭꼭 가까운 당산이든 선왕이든 용궁이든 꼭꼭 그 제갓집을 위해서 법당에서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다니시면서 많이 빌어주고 공을 많이 들여주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안 내세우고 갔으면 좋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굳이 돈 보고 이 길을 간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너그럽게 없는 분들은 도와주시고, 바르게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점 잘 지켜봐 주시고, 안연 제자분들이 있다면 다른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어쨌든 우리 제자는 기도가 살 길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좀 더 우리 제자분들이 천신신명님 전에 많이 빌어서 공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